자, 세븐틴 팀워크 부심 승관. 우리는 최악의 조건에서도 최고를 만드는. 야, 그런 얘기 한 적 있죠? 있습니다. 어디서 했죠? 저희가 콘서트를 콘서트. 4일을 했어요. 네. 근데 버논이가 이틀째 다쳐서 3일째 때 저희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 얘기를 한 건데 저희 세븐틴은 이렇게 지금 누가 한 명 다쳐도 그런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고를 뽑아낸다. 나는 저희 자부심에. 버논이 다쳤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입니다. 네. 누가 다치면 최악이 아닙니까? 다 누구도 다쳐. 야, 역시 예능 제갈량이에요. 그리고 우지도 또 했어요. 서로 뭘 원하는지 눈빛만 봐도 알 정도로. 진짜요? 네. 우지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다 그랬죠. 디노가 지금 어떤 음식 먹고 싶어 하는지. 자, 디노나 저한테 얘기해 보세요. 와서 얘기해 보세요. 할 수 있을 것 같아 본 거. 아 이거 맞추면 대박이다. 지금 땡기는 자. 오케이. 지금 땡기는 자. 아, 오케이. 나 알다. 알았다. 자, 우지 눈빛 한번 봐 주세요. 나 이거 알면 진짜 대박이에요. 대박이다. 눈빛을 보면 알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. 눈빛을 보면 알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. 하나, 둘, 셋. 야. 야식이요? 곱창. 야채 곱창? 야채 곱창. 아니. 눈빛으로 전혀 알지 못해. 사실 약간의 그 MSG가 좀 들어가긴 했는데. 아, 이거 너무 너무 들어갔네. 번호는 뭐라고 생각해요? 번호는 뭐라고 생각해요? 짜장면. 우와! 우와! 어떻게 알았어? 할아버지 짜장면. 우와! 우와! 어떻게 알았어? 할아버지 짜장면. 나도 짜장면 할아버지. 나 진짜 소름이랑 소름 돋았어. 나도 짜장면 할아버지. 나 진짜 소름이랑 소름 돋았어. 아니 눈빛만 봐도 딱 아는 번호는. 눈빛이라기보다 그냥 약간. 얘가 생각하는 게. 너무 얘는 지금 짜장면을 먹고 싶어 할 것 같다. 우와 나 진짜 소름 돋았어. 이렇게 되면 우지 형이 굉장히 곤란해지죠. 어쨌든 지금 우리는 다 눈빛만 알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우리의 우지는 포함이 안 되는 거네.